그 식을 출제자가 준 식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. 뭐 어떤 식 A라 그랬는데 A에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더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걸 더한다고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. 자, 더한 게 아니라 이 2차식을 우리는 2차식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 뺐다 그랬죠. 그러니까 뺀 거. 즉 다시 말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뺐더니는 이 식이 된 거죠. 그러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됐어요.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. 그러면 이 마이너스라는 이 통으로 이 항을 이쪽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플러스가 되겠죠. 그래서 a는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에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. 이렇게 풀이 과정. 그래서 이 a는 4x 제곱이고 3x 제곱이니까 7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고 6하고 5니까 플러스 11이 됐습니다. 그럼 a라는 식이 나온 거죠 지금. 그러면 바르게 계산하는 식을 쓰라 그런 거죠. 그러면 이 a라는 다항식에 진짜 이걸 더해야 되는 거죠 이제. 그래서 답은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한 거죠. 그래서 이게 바르게 계산한 거죠. 그래서 7x 제곱 3x 제곱이니까 10x 제곱이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5x 1 5니까 플러스 6. 이게 바르게 계산한 식이 되겠습니다.